이라크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나 뜨거운 오븐 옆에서 일하는 소규모 상인들은 이 폭염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데 생계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이 건축 자재를 달고 만지는 것조차 힘듭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다치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이라크에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을 의무화하는 법조항은 없지만 당국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사례는 4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곧 그날 일거리와 일당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16%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다행으로 덥고 춥고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소규모 상인들도 불볕더위가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밖은 섭씨 50도의 폭염이, 가게 안에는 100도까지 올라가는 오븐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전력 인프라가 낡고 열악한 데다 수요가 넘치면서 곧잘 정전되기 때문에 맨몸으로 더위를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이라도 많으면 위로가 될 텐데 날씨가 덥다 보니 거리를 나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라크의 여름은 원래 덥기로 왕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과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으로 전력 인프라가 망가져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